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유성 씨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찍죠. 항상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그 디지털로 전환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태블릿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알게 된게그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신데 그 대표님께서 이 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P31이라는 게 뭘까요? P31. P가 Proverbs라고 그 잠언의 약자,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인데, 이 책이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제목이에요. 저자는 티마스의 하영록 대표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또 사역자 분이시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두 번의 심장 이식 수술 그후 펼쳐지는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경영 수업. 잠언 31장으로 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다 모든 크리스천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중 하나가 성경 말씀대로 일하며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이다. 성경대로 하다가는 결국 손해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란 이야기다. 과연 그럴까? 여기 결코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인 티마스의 회장이자 오바마 정부 건축 자문위원인 하영록. 그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할수 있음을 보란 듯이 증명하고 있는 비즈니스계의 하나님의 모델이다. 그는 13살까지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살다가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필라델피아에 와서 29살에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중역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그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셨다. 두 번의 심장 이식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특히 잠언 31장을 통해 세상에서 어떻게 성경대로 일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다. 하영록 회장은 잠언 31절에서 깨달은 지혜 위에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원을 가지고 자신의 창구에서 티마스를 시작했다. 그후 20년, 티마스는 세계적으로 능력과 수준을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었다. 이 책은 티마스의 20년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비즈니스 현장에 어떻게 주님의 기업을 세워 가시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한 창업 전략서이자 돈이 목적인 세상 기업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수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정리한 경영 전략서이다. 이 모든 지혜와 전략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로 하 회장에게 먼저 이런 은혜를 부으신 것은 다른 많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을 세우시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전략을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 진정한 그분의 기업가 비즈니스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책 속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책을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게이 책은 창업 전략서이자 그리고 경영 전략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는 하영록 회장의 이제 그런 그 삶의 이야기, 일대기를 쭉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어요. 한국에 그리고 미국에서 건너가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분, 이제 그이 회장님의 아버지 분이 이제 그 사역자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웠던 부분들을 또 말을 하고 있고,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미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영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정부 건축자문위원회가 또 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그 세상적인 그런 기업과의 빗대어 크리스천 기업인 이제 티마스 이 회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정말 쉽지 않죠. 저도 2017년 5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거진 2017, 18, 19 지금 3년 차 이제 4년 차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타협하기 좋은 게 사업이고 또 그리고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게또 사업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체를 운영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하영록 회장님께서는 또 몸이 아프기도 했고 또 이렇게 창고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저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카페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어디 뭐 도서관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고 뭐 정말 펼쳐진 곳만 있으면 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 하영록 회장님도 창고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또 기억에 저도 이 사원을 저가 일하는 것으로 한번 좀 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정말 사원으로 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저는 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사원을 좀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있고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있고 하지만 뭔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다들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하영록 회장님의 이 일대기 책을 보면서 경영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창업하는 그런 과정 중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신, 그러니까 이 책을 저는 소개, 그 추천을 어떤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냐면 창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 과정 중에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경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열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책 10점 만점에 별이 9.4점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평점을 좋게 달아주셨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책을 읽을 때 그렇게 내용이 좋지 않은 책은 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제가 추천해 드리는 책은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이책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시고요.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이 책에 대한 후기를 또 저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책을 읽고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친절한 유성 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기나 좋아요를 하지 않으셨다면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